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드보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며 괴롭혔던 가나안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대승을 거둔 사사시대의 여선지자입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자상함 속에 감추어진 날카로움, 여왕벌의 침으로 친구들에게나 적들에게도 그 여운을 진하게 남겼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총명하고 날카로운 기민함으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성을 사사로 인정하고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는 드보라에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라피돗은 드보라의 남편의 이름이거나 혹은 드보라가 사는 지역일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피돗의 아내 혹은 라피돗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피돗은 등불 또는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드보라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는 외조하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라피돗은 그의 아내 드보라를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남자 또는 아내를 비춰주고 있는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고 내 손에 붙이리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만나 그대로 전했습니다. 드보라는 처음부터 이 전쟁에 끼어들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드보라가 볼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 왕에게서 구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바락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바락을 드보라의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라이팅, 플래시, 전광 또는 전광석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에 있어서 랍비돗과 바락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락이 드보라의 남편이라는 어떤 단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락이 그 당시 거하고 있었던 장소는 납달리 게데스인데 그곳은 도피성으로 정해진 장소였습니다. 우발적 범죄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해놓은 피난처입니다. 범죄자는 도피성에 피하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만일 고의성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한 후 사면되고 만일 고의성이 있다면 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살고 있었고 하솔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군대를 모으는 일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드보라가 바락을 앞세우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든지 혹은 드보라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드보라가 그 시대에 사사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위험하고 거친 전쟁에서 여자가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는 하솔왕 야빈의 전력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하솔왕 야빈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거는 바퀴에 날카로운 낫 모양의 칼날이 원통을 따라 붙어 있어서 만일 병거 바퀴와 닿거나 부딪히면 무엇이라도 너덜너덜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솔왕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솔왕 야빈과의 싸움은 마치 나무 막대기로 칼을 가진 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드보라의 명령을 받은 바락은 야빈의 군사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드보라나 바락이나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볼산에서 야빈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한 가지만 믿고 이 두렵고 살벌한 전쟁에 뛰어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을 수락하고 바락이 혼자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공은 바락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만 명의 군사를 모아 다볼산으로 갔습니다. 야빈 왕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승과 그의 군사들을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시스라는 기손강으로 모였고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에 모였습니다.
이제 시스라의 군대들은 케손강을 건너 이스라엘 평원을 가로질러 다불산을 포위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려 했습니다. 마치 둥근 그물을 짜서 그 물고기들을 가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진 시스라는 약체인 바락의 군대에 완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막무가내로 그냥 이겼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는 그 당시 계절과 지형적인 전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손강에 모여 에스다렐론 평야를 건너 다불산으로 진격하려던 야빈왕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과 군대들은 그만 갈멜산에서 녹아내려오는 많은 양의 물로 평원이 늪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진창에 빠져 악전고투하고 있을 때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들은 간단한 칼과 방패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육탄전으로 야빈의 대병력을 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낫으로 바퀴를 무장한 병거들은 진창에 굴러 무용지물이 되고 발이 빠지고 온몸이 진흙으로 무거워 허우적거리는 시스라의 군대를 단칼에 베어내는 일은 그야말로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들에게는 누워서 떡먹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회를 믿음의 여인 드보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약체인 이스라엘 군대에게 완패한 시스라 장군은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시스라는 지친 몸을 쉬기 위해 물을 달라고 했지만 야엘은 엉긴 우유를 귀족들이 사용하는 고급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왜 물을 주지 않고 엉긴 걸쭉한 우유를 주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같이 발효된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우유였을 것입니다. 이 엉긴 우유를 먹은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지혜롭고 담대한 여인 야엘은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손에 들고 장막의 말뚝을 박아 기절시켰고 곧 그는 죽었습니다. 철병거를 거느린 가나안의 거구 시스라는 두 여인에게 완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인 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요염하고 음란한 말과 몸짓으로 왕과 귀족들을 홀려서 나라를 망쳐먹은 그런 여인 천하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재치가 뛰어나서 남자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거침없이 실행하여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인 천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격을 높여주고 가정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드보라와 바락은 이날의 승리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악한 야빈왕을 격파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어미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즐거운 헌신으로 대적을 치게 하신 여호와를 드높였습니다. 바락의 용기를 칭찬하며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게 공을 높이 돌렸습니다. 야빈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 함께 동조해준 각 지파들에게 특히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준 스불론과 납달리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의 군대를 떨게 하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대적을 멸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며 더욱더 드높입니다.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공포하지만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대한 격려와 칭찬도 아끼지 않는 드보라는 여장부답습니다. 드보라는 그 의미가 벌이라고 했던가요?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 가운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전쟁에 협력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따끔한 벌침을 놓습니다. 물론 드보라는 말하기를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저주하라고 말한 메로스는 누구일까요? 메로스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거나 혹은 도피처라는 의미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메로스는 지명이라고 하는데 시스라가 도망하는 길목에 있던 마을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추적가는 메로스는 별인데 시스라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어떤 장수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로스를 반복하여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전쟁을 돕지 않았고 시스라를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명으로 공중에 대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메로스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승리의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렀으며 혹은 기록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메르소의 의미는 듣는 자들이 알 것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난히 핏대를 내고 화를 내며 싸우듯이 덤벼드는 자가 있었으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셨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듣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화를 내며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기 속에 날려보낸 말씀이 벌의 침처럼 독하게 쏘았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여호와의 전쟁을 누가 돕지 않았는지, 누가 시스라의 도망가는 길을 막지 않았는지, 누가 여호와의 대적을 목숨을 걸고 대항하지 않고 안일하게 도피처에 있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적군을 대적하지 않은 자들을 통틀어서 메르소라고만 말했습니다. 메르소의 정의를 말했을 뿐입니다. 메르소의 정의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드보라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항하지 않는 자는 저주로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저주 구호는 드보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의 구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저주 구호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곧 사단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방해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와 그 종자들은 저주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고 저주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에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와 거짓과 탐욕과 불의로 세상에 가득 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망치려고 하는 마귀에 대하여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죄악과 저주로 빠뜨리려고 난장판을 지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마귀의 더러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도우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피로 속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로스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죄와 타락의 화신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자가 바로 메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며 자기 육체의 안일함과 쾌락을 위해서 마귀의 술수와 탐욕에 놀아나는 자가 바로 메로스입니다. 이 땅의 메로스는 저주받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이요 사사시대의 거룩한 여전사 드보라의 저주 선포인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메로스인지는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저주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마귀의 악한 역사를 대적하는 자는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왕벌 드보라의 벌침 경고였습니다.